네, 오늘은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작가이자 의학박사이고 가정학과 전문의인 박민수 박사입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55만 명 정도. 네, 아, 예. 그 빅3 맞죠? 빅3는 아니고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 진료실 한 공간에다가 네. 방을 하나 비워가지고 이제 촬영실을 하고 있는데 네. 틈틈이 이제 우리 진료를 하다가 우리 국민분들 환자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예, 채널이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제 그 책장이 딱 뒤에 있고 예, 예. 예, 최근에 나온 책을 하나 얹어두시고 예, 이제 예,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해주시는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해 주시는 게 예,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작가님께서는 이제 면역력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예, 예. 이 면역력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일반인 이야기로는 그냥 뭔가 세균의 침입을 막고 내가 질병에 감염된 걸 막아주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 이 면역력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면역력이라는 부분에 어떤 책을 조금 써야 되겠다. 예.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면역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네.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면역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수백 수천 가지의 어떤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면역력을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신체 기관, 호르몬, 혈관, 장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면역력 관련해서 치료에 어떤 뚜렷한 어떤 기준들이 없어요. 면역이 떨어지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마련인데 네. 최근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겪었죠. 네. 바로 코로나19라는 네. 그런 일을 겪었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걸렸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 뭐 생명의 지장까지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 그 후유증 롱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한 10% 정도가 롱코비드 신드롬인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가 이제 걸리고 나면 감기 바이러스니까 몸속에서 깔끔하게 제가 되는데 제가 되지 않고 우리 세포 속에 이렇게 계속 부착이 되어 있으면서 기침, 가래, 만성피로, 근육통, 소화불량, 브레인포그 등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코로나19가 그냥 팬데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엔데믹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최악의 경우에는 제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어떤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이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그 실체를 잘 모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이 부분을 조금 알려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면역력을 좋게 하는 거는 딱 하나더라고요. 네. 건강해져야 됩니다. 심신이 이제 건강해져야 되고 네. 그래서 이 면역력에 의해서 혈관, 호르몬, 뭐 근육, 장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스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 면역력이 왜 가장 중요한가? 네. 우리가 코로나 이거 때 뭐를 했죠? 마스크 쓴 거. 마스크 쓰고 네네.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네네.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거든요. 네.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인간은 이제 소통의 존재인데 네. 이 소통의 존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적 소통. 이게 사람들 만나는 거죠. 우리 이근복 작가님하고 저하고도 만약에 한 2년 전에 이 인터뷰를 했으면 마스크 쓰고 했어야 될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 좀 힘든 시점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적 소통뿐만 아니라 생명학적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고 네. 그다음에 호흡을 하고 그런 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산소나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이물질들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뭐 환경 호르몬, 중금속 다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는 힘이 바로 이제 면역력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진짜 중요한 주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우리 인류가 자연을 많이 해치고 문명화를 많이 시킬수록 이 자연으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반격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19가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역력의 중요성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면역력에 관련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뭐 선생님이 너무 이제 깨끗한 환경에 노출돼서 이제 세균 같은 게 이제 뭐 자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뭐 일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이 맞는 건가요? 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어렴풋하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얻게 된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19 환자도 있지만 네. 코로나19 환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약화되고 있어요. 그 증상
자체가 그다음에 장염 환자도 굉장히 많고 냉방병 환자도 많지만 최근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감기로 걸렸는데 독감 검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는 아닌데 그 감기 증상 자체가 본인 말씀으로는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고 괴롭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3년 동안 거리두기하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감기 바이러스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옛날에는 1년에 막 두세 번, 세네 번씩 걸리는 사람들이 그쵸. 있었거든요. 네. 근데 3,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학습 능력, 네. 학습된 면역 시스템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예로 이야기하면 우리 소소한 이제 외출, 네. 소소한 노출이라고 그러죠. 네. 그 자연 속에서 접하다 보면 그거는 저는 이제 건강한 이제 감염이라고 보는데요. 자연에서 뛰놀고 막 그러다 보면 혹이나 이런 어떤 그 자연에 있는 것들 속에서 소소한 감염들이 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깨끗한 환경으로 사는 것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면역력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출을 굉장히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게 가장 좋은 게 네. 어릴 때부터 네.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역 시스템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면역력이 이제 엄청 강하다 이러면은 모든 병으로부터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일단은 인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네. 제거해야 될 것인지 네. 제거할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네. 그 인식을 하고 이게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될 물질로 파악을 하게 되면 모집을 시킵니다. 네. 면역 세포들을 모집시키죠. 그게 들어온 병소 쪽으로 모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네. 제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최근에 이제 면역력이 너무 강한 이 면역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네.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온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제거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될 대상인지 네. 다시 말해서 이로운 존재인지 해로운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부분에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정상세포마저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 몸의 만성염증 상태죠.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굉장히 클린하고 안정적으로 청결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조금 이렇게 순수한 상태라고 한다면 네. 이 면역세포는 이렇게 쉬고 있다가 외부에 적이 들어왔을 때만 네. 그 부분을 공격하면 되는데 현대인의 환경 자체가 환경의 오염이 24시간 365일 일어나고 있죠. 오염이 되는 요소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대기오염, 네. 해양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조차도 가공적으로 이제 오염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으면 면역세포들이 24시간 365일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감시해야 되니까 어느 상태 되면 굉장히 아노미 상태 네. 혼란스러운 케어스적인 상태가 되면서 자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어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런 거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게 아니라 네. 면역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적절한 면역력이 가장 좋은 면역력이라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자가 면역 질환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안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아... 공격을 하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고 네.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 네. 그건 이제 뭐냐면 면역력 결핍 상태죠. 결국에서는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힘이 약해져서 나쁜 적을 제거하는 힘보다 나쁜 적이 생존하는 힘이 더 강해지면 그 세포들은 자라게 되고 네.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폐렴, 네. 결핵, 대상포진, 그리고 암세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 분들이 네. 결국에는 면역력 약화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면역력을 낭비하지 말자. 자, 면역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 면역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면역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좋은 환경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염증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그런 요소들을 미리미리 잘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럼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뭔가 선천적으로 뭐 균형이 잘 잡혀있다? 이거 자체도 차이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후천적인 요소로 인해서 누군가 균형이 깨지고 누군가 균형이 계속 유지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분명히 이제 선천적인 요소는 있죠. 우리 건강에 있어서 모든 요소는 선천적인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뭐 유전이라든지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면역은 그 선천적인 요소에 비해서 후천적인 어떤 생활 습관적인 부분 네. 후천적으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강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 있기
구독자분들에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게 한 1이라고 치면 네. 그 정도예요. 후천적이고 생활습관적인 네. 거는 9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자체는 네. 선천적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의 힘, 네. 그 면역력을 얼마나 자기가 좋게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갖고 있건가의 문제는 9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역력이 나쁜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고유한 특성들, 특징들이 네.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코로나19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제가 공통점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첫 번째,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올바른 식습관이 안 되는 거죠. 네. 근육이 형성되려면 근육의 재료를 잘 공급해줘야 되는데 근육의 재료 이제 단백질로만 알고 계시는데 탄수화물, 단백, 지방이 밸런스가 맞을 때 근육이 잘 형성이 되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은 항상 이제 아미노산 풀이라는 네. 근육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 수용장이죠. 수용장으로부터 끊임없이 근육으로 이렇게 재료를 보내주거든요. 네. 근데 이 아미노산 풀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효소, 호르몬, 항체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미노산 풀이 근육 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것만 해도 네. 급급하다는 거죠. 그럼 면역 항체를 만들 힘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변을 보게 됩니다. 네. 변이 이렇게 황금빛에 네. 이렇게 바나나 같은 예쁜 변이 아니고 네. 뭐 똑똑똑 끊어져 있는 변비라든지 설사처럼 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신 분들이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가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은 생명적인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방어 도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영양분뿐만 아니라 음식과 같이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환경으로 보면 비료 등의 우리 몸으로 이렇게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우리 장에 있는 면역세포와 마이크로바이옴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런 어떤 예쁜 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 네. 왜 그러냐면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하고 우리 성장 호르몬,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끊임없이 우리 몸이 재생시켜줘야 되는데 네. 재생시켜주는 작용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하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 면역력을 좌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갑상선 호르몬, 뭐 성장 호르몬,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슐린 호르몬은 작게 분비되거나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당뇨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인슐린 호르몬이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당을 흡수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우리 몸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인슐린 너무 혹사시키는 생활습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단 음식 많이 먹는 거죠. 아, 네. 밥방면. 설탕. 예. 네. 탄수화물 중독이죠. 그러면 인슐린이 너무 혹사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우리 몸에다가 계속해서 당을 집어넣어줬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인슐린이 넣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도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해버리죠. 그럼 당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당을 저장하는 창구가 몇 개가 있어요. 간, 근육, 지방세포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는 일정 이상 늘어나게 되면 염증화됩니다. 염증세포를 보내죠. 그러면서 인슐린의 기능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거부하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됐을 때는 인슐린이 굉장히 한한 인슐린 호르몬이 돼요. 네. 염증화된 인슐린 호르몬은 암세포까지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기능이 우리가 막 인슐린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식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저혈당으로 확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혈당 증세로 인해서 막 이렇게 조금 단 음식이 갑자기 땡긴다든지 네. 극심한 식곤증이 있다든지 네.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극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졸리지 않나요? 밥을 먹고 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졸리는 건데 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 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네. 갑자기 이렇게 단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면 이걸 몸속에서 빨리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확 분비가 돼요. 네.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상황에서 인슐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쭉 떨어집니다. 저혈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혈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어떤 증세가 오냐면 굉장히 단 음식이 먹고 싶어요. 네. 저혈당이니까. 네. 생명을 보존하는 작용으로. 네. 그러면서 단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막 먹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고혈당 가고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가면서 인슐린이 굉장히 혹사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 변 얘기를 하셨으니까 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설사를 하거나 뭐 모양을 가지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변과 함께 나오는 제가 방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제 제가 몇 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방구 냄새가 안 나야지 장 건강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네. 질환 중에 하나가 시보입니다. 시보가 뭐냐면 네, 네. Small Intestine Bacteria of Gross 네. 소장 세균 가다 증식이거든요. 우리 몸의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나옵니다. 네. 그런 가스들이 장 이게 위로 놓으면 트림이죠. 네. 아래쪽으로 놓게 되면 방귀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의 코팅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소화기가 잘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이 깨지면 복통이나 설사, 변비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점막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유익균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질이 장점막을 공격하지 못하게 미리 이렇게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서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장점막이 끊임없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내 마이크롬의 4대 기능인데 근데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요. 위장에는 헬코박터 빼고는 아주 극소수의 뭐 비피도균이라든지 네. 소수의 어떤 장내 세균이 있어야 되고 소장에는 한 만 개 이하 미리터당 대장에는 미리터당 100억 개 정도로 풍부한 네. 근데 장내 세균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 쪽에 이게 많은 이제 유해균, 네. 유해균이 필요 이상으로 이게 정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안 나오는 조건이죠.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고 그렇지만 네. 위험약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제 위험약 드시는 분들, 유행약 드시는 분들 패턴은 그래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험약을 먹게 되는데 이게 조건화가 돼요. 네. 조금만 힘들어도 위산이 나오고 위험약 먹고 이 위험약을 자꾸 먹다 보면 위산이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못하니까 음식물을 살균시키지 못해서 살균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소장 쪽에는 유해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네. 이 소장에 있는 세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팽창적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귀 냄새가 좋지 않다는 게 꼭 네. 질병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방귀에 비해서 최근에 나오는 방귀 냄새들이 굉장히 독하고 본인이 맡았을 때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플러스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빵빵해지고 네. 복부 팽만감이 있으면 100% 그거는 소장 대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질병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네. 장에 국한된 염증성 장염, 뭐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나아가서는 뭐 대장암 같은 어떤 부분, 소화불량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는 위장, 소장, 대장은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소장의 건강이 깨지면 위하고 대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대장의 건강이 나빠지면 밑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또 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우리 장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대장이나 소장 안에 있는 나쁜 요소들이 장점막을 뚫고 장점막 밖에는 이 영양소를 없애서 우리 몸 간이라든지 우리 몸에 실어 날리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장점막을 뚫고 나가지 못하게 장점막이 굉장히 촘촘하게 작업이 돼 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게 한 번 더 코팅을 해주면서 음식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이 장점막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 아까 유익균, 유해균의 어떤 밸런스가 8대 2의 유익균 8 유해균이 밸런스가 깨지면 오히려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유해균이 압도하게 되면서 장점막을 공격해버려요. 그럼 장점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장내에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점막을 뚫고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생기는 증상이 브레인포그. 지금 장점막을 뚫는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LPS가 있어요. 네. 리포다당류. 우리 몸이 넘쳐나는 지방하고 당, 정제탄수화물이 결합된 리포다당류 같은 경우는 장점막을 굉장히 잘 뇌는데 네. 뚫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뇌까지 가서 치매 연관성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게 뭐 브레인 포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이 만성염증 상태가 되니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가 면역 상태. 네. 그럼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런 질환이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 쪽에 또 증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네.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그 다음에 뾰루지, 그 다음에 염증성 여드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게 되는 거죠. 네. 면역력과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를 여쭤보고 싶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돼 있으면 면역이 강한 건가요?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뭐 저는 뭐 너무 이제 의사적인 입장에서는 단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네,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장이 중요하다는 건데 면역세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백조개 대장에는 거의 100조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장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8:2의 균형이 있을 때 아까 제가 소화흡수,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염증성 물질이 이것을 공격하지 못하게 방어, 네. 그다음에 복구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말씀드리면 장점막의 어떤 구멍이 뚫려서 우리 몸속이 다 이렇게 면역, 염증세포가 다 퍼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장의 누수, 네. 구멍이 생겼다. 그 영어로는 리키거 신드롬이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가 계속 아픈 사람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 그런 분들의 뭐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한 10에서 20%는 이런 어떤 장누수증후군의 어떤 밸런스 그리고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면역력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후군이란 건 뭐예요? 그 장누수증 누수지 증후군은 왜 붙는 거예요? 장누수증후군이란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병적인 단계로 가기 전이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점막에 어떤 무수한 이제 구멍이 있어요. 그 네. 구멍을 뚫고 대변 안에 있어야 될 독소, 네. 그 다음에 세균. 네. 바이러스가 우리 혈관으로 다 퍼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혈관 속에 염증 물질의 총량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만성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급성염증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그거를 복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혈액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프고 네. 붓고 빨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점점 상처가 났잖아요. 네. 그거를 급성염증이라고 하는데 만성염증은 장에서 계속 누수가 있으니까 우리 몸속이 계속해서 염증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세한 염증들이 24시간 365일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면역세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못하면서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말씀하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선생님을 찾아가신 분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생태계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뭐 약을 주든지 말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든지 네. 그럼 그때 적용되는 약들은 이 장내 미세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키는 약인가요? 어떤 약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장이지만 네. 자가 면역 질환이 또 장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면역 세포 속에 뭔가 감작이 되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뿌리를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가 면역적 질환으로 오신 분들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수 충분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오시면 OR을 하게 됩니다. OR. 자, 첫 번째 R은 리무브입니다. 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네. 정제 탄수화물, 혈당 주수가 높고 너무 가공된 밥방면, 설탕에 가까운 탄수화물이죠. 두 번째 트랜스 지방, 초가공된 지방식품. 세 번째, 만성 탈수입니다. 장점막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탈수된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탈수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은 만성 탈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걸 많이 하시는데 네. 물을 거의 안 마시세요. 맞아요. 물 마실 시간에 그냥 커피 마시죠.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커피는 물이 아니고 안티물이거든요. 아, 반대물. 아,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커피를 이제 아메리카노를 시킨단 말이죠. 그럼 330ml를 마신다고 쳐요. 그럼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물을 빼낸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330ml를 먹었지만 그 양이 커피 양은 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330ml 이상의 물을 다시 뱉어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330ml 중에서 뭐 한 150ml, 100ml를 뱉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카페인을 먹으면 네. 그만큼 인효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330ml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낼 건지 아니면 오히려 뭐 600cc, 700cc를 네. 내보내질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거의 99% 이제 만성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안전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네. 물 한 잔을 더 마셔서 보충을 해주자. 1:1로. 네. 그리고 본인이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만성 탈수가 되기 전에 세포 건조가 되기 전에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소변 색깔을 보면 돼요. 네. 하루에 한 번씩 본인의 소변 색깔을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네. 그게 진흙탕처럼 탁 한지 아니면 아주 맑고 투명하게 선명한 색이 이제 노란색 있잖아요. 네. 그런 색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물색은요? 그냥 노란색 네. 말고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제가 경험상은 흰색이라고 그냥 투명해지던데 그 정도까지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정도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한 하루에 한 2리터 그러니까 네. 우리 작가님처럼 드시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네. 3-4%밖에 없다는 거죠.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네. 하얗게 될 정도까지 네.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신장에 타격을 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또 로딩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잔, 네. 출근하기 전에 한 잔, 출근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퇴근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정도 그래서 한 8잔 정도 마시면 괜찮은 정도의 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리터 물을 말씀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뭐 WHO에서 보니까 2리터 안 마셔도 된다더라 근데 뭐 2리터 얘기 아직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세요. 뭐 2리터를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뭐 우리가 만보를 걸어야 되는지 7000보를 걸어야 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2리터 정도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1리터는 반드시 채운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2리터 이상 마신다고 해서 신장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얼마를 마신다 이렇게 항상 목표하고 수행하는 정도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목표치는 조금 이제 높게 가져가면 그 수행하는 실행하는 정도가 그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 하루에 나는 딱 정확하게 1.5리터는 무조건 마시고 있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없는 행동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조금 높게 잡고 네. 하다 보면 그 목표를 채운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R은 이제 뭔가요? 두 번째 R은 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리무브를 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가 이제 부족해지냐면 소화효소가 부족해집니다. 소화효소. 우리 몸에 있는 대사작용을 이렇게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효소인데요. 엔자임 아시죠? 네. 이 엔자임이 가장 대표적인 엔자임들이 대사효소. 항산화 효소,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50세, 60세 넘어가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부대낀다.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걸 못 드시는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화효소가 점점 부족해지거든요.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효소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대사, 항산화, 소화효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신진대사 떨어지고 항산화 효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소화효소 양도 굉장히 이제 부족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위산 분비도 또 떨어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발효 음식. 발효 음식. 예. 발효 음식 그 자체로 이제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이나 된장이나 김치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대체주자, 효소를 대체주자, 네. 리플레이스고요. 세 번째가 리이노큘레이션입니다. 리이노큘레이션은 뭐냐면 재접종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노화된다는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는 장의 노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면 유익균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압도하는 어떤 시기가 오고 이런 장의 노화가 우리 면역력의 노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50세가 넘어가면 자기한테 맞는 유익균, 네. 유산균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이 아까 상처가 난다고 했죠? 네. 이 상처난 장을 이렇게 잘 메꿔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리페어입니다. 그러니까 복구. 복구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가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장점막의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메가3와 같은 필수 지방산, 글루타민과 같은 단백질, 아미노산 제제, 그 다음에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미네랄들이 우리 장점막의 어떤 틈이라든지 상처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5R은 리밸런스입니다. 결국 장은 우리 몸이 건강할 때 가장 이렇게 재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7000보 이상 걷자.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야지 걸으면
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 장이 나쁜 사람들 보면 장이 안 움직여요. 아니면 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이 장의 어떤 운동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몸의 운동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고 운동의 생활을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이 나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잠을 7시간에서 충분하게 자지 않으면 네. 장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습관들을 리밸런스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유산균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개 맞는 유산균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먹어보면 네. 이제 본인이 아까 물을 가지고 있댔죠. 100조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떤 유산균인지 먹었을 때 네.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은 유산균 같으면 네. 자기 몸에 맞게 작용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메디칼 푸드 개념으로 해서 이 유산균도 굉장히 종이 점점 달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편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징표가 뭐라고 했죠? 아침마다 보는 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변이 예쁘고 이렇게 황금색으로 놓으면 네. 그건 맞는 거고 2주가 지난 한데도 변이 오히려 더 변비가 심해진다 아니면 변이 자꾸 풀어져서 나온다 그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면 이 유산균 자체가 자기하고 자기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궁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드시고 나서 맞지 않으면 가감하게 뭐 다른 가족에게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산균은 끼니 때마다 먹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하루에 한 포를 먹으면 되는 건가? 사용법대로 드시면 되죠. 대부분 지금 나오는 유산균은 전부 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2주 동안 먹어보고 변의 상태를 봐라. 잘 맞으면 변이 제대로 된다. 변이 제대로 되고 속이 편안해지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유산균을 바꿨는데 배가 더 아프고 그다음에 가스 더 찬다. 당연히 이제 그건 안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강에 관련된 실천 그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지식은 본인에게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해도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얘가 포드맵 식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라든지 그런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유독히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약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분이 있어요. 브로콜리 같이 좋은 식품도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계속 그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오히려 장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절대적인 왕도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지를 끊임없이 재점검하면서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검사가 있대요. 그런 건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게 비싼 검사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수소 흡기 검사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서 거기 나오는 가스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뭐 가격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나면 본인 몸이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본인 몸이 최고의 검사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트라이 했을 때 리제트가 나오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검사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위암이 있는지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정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속에서 대장암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를 알기 에서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처럼 어떤 걸 먹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반응을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위산저하증을 말씀드렸죠. 위산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또 알 수 있는 검사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산도를 이제 보는 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음식 위산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다 오히려 그럼 위염이죠. 위식도 역류죠. 근데 그걸 먹었더니 소화가 잘 돼. 아 그분은 위산저하증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몸의 반응을 보면서 그 치료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산균 말고 이제 내가 식품으로서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조금 이제 이 면역력을 좀 올려보고 싶다. 좀 이런 도움이 되는 거 아까 발효식품 좀 말씀하셨지만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장류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식이섬유, 식이섬유, 채소죠.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에는 특히 제철에 나는 오색 과일과 채소에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굉장히 필요하죠. 활성산소가 적절하게 있어야지 암세포도 죽이고 우리 몸에 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 현대인의 특성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에너지도 과잉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산소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황산화 영양소 뭐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채소
그다음에 가일의 껍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신다면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채소와 과일을, 그리고 과일은 껍질째 드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저는 한 가지 음식이 건강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보다는 어떻게 먹을 것인지 식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네. 제가 이 책 나오기 전에 또 낸 책이 먹는 음식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맞아요. 그런, 네, 책이 있었는데, 와, 저번에 한번, 네, 작가님이 리뷰해 주신 거 봤어요.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독자분들한테. 예. 그게 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그래서 밥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채소 한 번,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서 제가 앞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근육이거든요. 네. 근육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단백질이 있어야 되니까 채소, 단백질, 밥, 채소, 단백질, 밥.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채소하고 과일을 좀 늘리고 단백질을 충분하게 제공하면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복합탄수화물 위주로 양을 조금씩 자기에게 맞게끔 조정해 나가는 비율을 가진 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제가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 질문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자연으로는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영양제 혹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맹이 음식이죠. 네. 알맹이 음식의 반대말이 빈껍데기 음식이에요. 네. 빈껍데기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많이 정제된, 그러니까 가공을 많이 거친 탄수화물, 초가공식품, 액상과당 이런 거. 예, 액상과당이나 네, 뭐 트랜지방 그런 어떤 초가공식품들, 뭐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많이 가공된 음식들인데, 네, 그런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좀 줄여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건강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양이죠. 네. 영양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음식들을 건강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현대 환경의 특성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영양제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나빠졌거나 지금은 이제 자기 몸에 부족한 부분, 아니 염증이 넘치는 부분들을 좀 제거해주는 어떤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네, 그리고 음식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때는 그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항상 강조를 하죠.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조절, 그 다음에 수면 조절이 기본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자기 어떤 취약성을 메꿔주는, 네, 그런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의사님이시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보이시거든요. 예. 일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많이 먹는다, 이런 걸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이거는, 아, 이건 자연 습지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걸 일부러 좀 챙겨 드시는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이제 영양제는 제가 유산균. 네. 유산균은 뭐 챙겨서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제 탈모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네,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엔자임, 효소들이 조금 이렇게 약화되기 쉽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 최근에 이제 조금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네. 그럼 뭐, 홍삼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답토제인이라고 하죠. 체력을 올려주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탈모가 심하거나 요새 무릎 관절 쪽에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콜라겐을 먹기도 하고. 저는 이제 너무 그거를 믿지는 않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네, 도구로서 이제 가끔씩 활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조제로서, 예, 활용하시는, 예, 거군요. 예, 예, 예. 그 면역력에 그럼 치명적인 음식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면역력에 치명적인 음식들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식습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게 과식, 그다음에 염식. 염식은, 네, 짜게 먹는 거. 지나치게 짜게 먹는 거.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소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네, 이슈가 있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짜게 먹고 있거든요. 뭐 찌개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네. 뭐 그리고 모든 김치도. 이제 가공식품 안에도, 예,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철저하게 제 음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소금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나트륨이라는, 네,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한 10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은 나트륨이 좀 부족해요. 오, 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드시라고 하죠. 제 음식은 너무 심하게 한 거지.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개 다 넘칩니다. 물론
물론 이제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잘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염식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WHO 권장량의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나트륨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고혈압, 뇌출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심장에도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부종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식, 염식, 속식. 속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빠르게 먹는 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장의 소화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이나 당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빨리 먹는 거거든요. 이 속식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고 네. 먹고 나서도 이제 만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음에 가시가 우려도 굉장히 크죠. 네 번째는 뭐 탄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탄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염가 속탄, 염식, 가식, 속식, 탄식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크게 문제된 건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초가공식품 네. 너무 지나치게 근데 이거를 또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먹지 말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생활 속에서 비율을 낮추어라. 그다음에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액상가당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번 정도 드셔야지 이거를 뭐 습관적으로 이제 많이 먹는다고 하면 비만이나 당뇨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가공 지방이 많이 들어간 초가공식품, 너무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잘못된 이제 식습관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줄 수가 있겠죠. 아, 그 염식에 대해서 제가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염식에 대해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하면은 항상 달리는 댓글이 이게 소금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염식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염식에 대해서는 이제 짜게 먹어도 전혀 건강상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개인차의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짜게 먹는 습관을 고쳐서 네. 혈압이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나쁘지 않죠. 나쁘면 나쁘면 우리 모든 음식에서 나트륨을 다 뺏겠죠. 나트륨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나트륨은 먹으면 안 된다. 네. 나트륨이 몸에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나트륨을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모든 데이터에서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 3분의 1에서 반이 고혈압이나 고혈압 전 단계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짜게 먹어도 된다 네.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한 위험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거 안 하고 네. 짜게 먹는 습관 두 개를 고쳐가지고 혈압약을 감량하거나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예. 의학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운동과 이제 면역력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그 이제 근육량이 많으면은 이제 면역력이 좋아진다. 예. 이런 비례 관계를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다 좋은 건가요? 우리가 운동의 네. 정도 수준을 이제 고려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헬스 트레이너라고 다 면역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헬스 트레이너 중에서도 근육은 많지만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은 이제 면역력이 좋을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건강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네. 헬스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그 근육이 없는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건강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일반인들이 헬스 트레이너 정도로 이렇게 근육을 가지는 건 또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 근육의 어떤 중요성은 이제 생존 근육, 우리 몸을 지키고 면역 근육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00보 정도를 매일 걷고 네. 생활 운동화. 그럼 일주일에 3회 정도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하고 근육량을 체크했을 때 인바디에서 근육량이 정상 범위의 상단 쪽에 가 있고 이 근육을 잘 유지한 데 있어서 호르몬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미노산 풀 그런 어떤 풀들의 어떤 균형이 맞으면서 면역력과 밸런스를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근육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제가 근육을 계속해서 강조드린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점점 감소합니다. 40대부터는 1년에 1%씩 이제 감소한다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 정도로 저도 이제 근육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필수를 넘어서 근육은 생존이다.
그래서 우리가 8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100세 시대 다 산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80세, 90세가 됐을 때 두 발로 이제 걸어 다니느냐 네. 이렇게 씩씩하게 아니면 지팡이 짚고 다니시느냐 네.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휠체어에 실려 다니냐는 우리가 40대, 50대, 60대 때 근육을 얼마나 획득해 놓느냐 그래서 근육 연금이라는 말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은 하루 1시간 정도 걷는 거 정도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근력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체 근력 운동이지만 네. 밸런스 있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7,000보 정도만 걸으면 될 건데 그러면 3, 40분 정도 걷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걷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발굽펴기, 그다음 체복 매달리기, 네. 그다음에 스쿼트가 뭐 된다면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무릎, 손무릎, 허벅지 운동. 네. 그런 운동처럼 근력 운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젊을 때는 근육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유산소 위주로 해야 되지만 40대 이후에는 그냥 반반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유산소 반, 근력 반. 이제 우리가 영양이 과다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당이 쌓인다고 봐야 되나요? 예, 예. 그럼 아까 말씀한 염증이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비만이다 이러면은 이게 염증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비만을 네. 옛날에 가체중 질환, 대사성 질환 그렇게 봤지만 지금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만은 염증성 질환이다. 염증성 질환이다. 네. 네. 왜 그러냐면 비만한 사람 들의 지방세포에서 자 지방세포가 몇 배까지 커지냐면 200배에서 300배까지 커지거든요. 네. 칼로리를 공급하면 네. 그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우리 몸이 대개 경구를 보내는데요. 경구를 보내는 방식이 염증인자를 뿜어내는 겁니다. 이 뿜어내는 염증인자가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선행인자가 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암세포를 이렇게 일으키는 원이 될 수가 있죠. 네. 비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 그리고 호발하는 암들 뭐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그런 암들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비만 자체는 염증성 질환이다. 자 그리고 이게 커지는 필요 이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이 우리 지방세포 안에 칼로리를 당을 넣어서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했죠. 네네. 근데 자기가 한계사항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만 보내시오 하고 우리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네.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그 단계 되면서부터는 우리 몸이 염증화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당뇨에 걸리면 살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염증하고는 어떤 거게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이제 대부분 이제 당뇨가 생기시는 우리 한국형 당뇨의 가장 큰 코스가 뭐냐면 처음에는 비만이에요. 네. 비만이 되는 이유는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간에 저장했다가 근육에 저장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포에 저장하거든요. 네. 그 지방세포가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복부비만 심해지고 내장 지방이 심해지면서 끊임없이 췌장이나 간이나 콩팥에 공격하게 되면 네. 지방세포에서 더 이상 못 집어넣어. 그렇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네. 그럼 브레이크면 우리 인슐린이 신나게 집어넣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집어넣으니까 간으로 또 가요. 네. 간으로 가가지고 좀 넣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죠. 간은 이제 제한된 용적이잖아요. 네. 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 넣어줘요. 무슨 간이 되겠습니까? 지방간이. 지방간.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몸에 용적 이상으로 넣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그쵸. 거부하는 단계 네. 됩니다. 그거를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수월하게 혈액 속에 있던 당을 우리 몸에 잘 저장을 하던 시스템에서 네. 그리고 필요할 땐 꺼내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를 오래 하신 분들이 조금만 지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당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 쓸 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럼 혈액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네. 저장되지 못하고 네. 이때 돌아다니는 당은 굉장히 염증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또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열이면 충분히 넣던 거를 넣지 못하니까 네. 이 기능을 잃은 그러니까 저항성화된 우리 몸에서 거부당한 인슐린은 20, 30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20, 30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인슐린은 굉장히 염증성, 폭발성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하이퍼 인슐리네미아, 고인슐린 혈증은 암의 시발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냐면 눈을 찌릅니다. 당뇨성 망막증. 콩팥을 찌르죠. 심장을 찌르죠. 발가락에 상처를 내죠. 네. 그래서 족부궤양, 심장병도 일으키는데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결국에는 콩팥이에요. 콩팥으로 걸러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신사구체를 찔러가지고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우리 몸에 저장되지 못한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네. 거죠. 그때 단백도 같이 그 구멍 사이로 단백도 빠집니다. 당뇨의 가장 중요한 소변 소견이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하고 단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신장 쪽으로 어떻게 돼요? 당이 빠지고 네. 단백도 다 빠져버리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라는 질병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인데 네. 인슐린이 기능을 잃어버니까 우리 몸에 저장을 시키지 못하고 특히 근육에도 넣지 못하고 네. 간에도 넣지 못하고 머리에도 넣지 못하고 뇌에도 넣지 못하고 쭉쭉쭉 빠져나가면서 근육도 빠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빠지면서 결국 저체중을 가는 거죠. 그게 대부분 그래서 비만, 저체중 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한 당뇨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당을 다 걸러내지 못해서 혈액을 통해서 당이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당이란 게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그게 일종의 뭐 발끝까지 가는 데는 또 힘이 끈적끈적해지는 만큼 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고인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라내게 되는 이런 건가요? 뭐 정확한 지적인데요. 네. 제가 이제 쓰리고 아시죠? 고혈압, 네. 고혈당, 고지혈증. 네. 자, 이거는 제가 당뇨를 아까 에너지 네. 질환, 에너지 저장성, 에너지 관계된 호르몬이라고 보지만 저는 혈관 호르몬이라고도 봐요. 자, 금방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넘치는 당은 우리 혈관을 공격한다고 했죠. 네. 혈관을 공격하는 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혈관을 상처를 내요. 네. 상처를 내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냐면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소판, 백혈구가 달라붙죠. 네. 그럼 혈관 안이 좁아지면서 네. 좁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네. 혈액 속에는 이미 또 어떤 혈액이 돌고 있습니까? 아까 설탕물, 당이 많은 물,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물. 네. 그게 혈액순환이 안 되죠. 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세게 혈관을 때려서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죠. 네. 이게 뭡니까? 바로 고혈압. 그러니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은 바늘의 실처럼 붙어 다닌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네.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은 점점 안 되면서 나중에 심근경색, 뇌졸중, 족부궤양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신 분들이 보통 이제 시기를 바꾸기 시작하시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시기를 바꿔주면은 개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네. 초기 단계 같으면 리버스 할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그럼 만약에 좀 진행이 됐다. 진행이 됐다고 하면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본인이 당뇨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네. 그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식습관 바꿔주시고 네. 결국에 또 담는 그릇을 크게 해야 되잖아요. 네. 당뇨 환자들이 극적으로 나빠지는 시기가 뭐냐면 근육이 빠지면서 그럼 엎친 데 덮친 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슐린이 이제 그쵸. 그때부터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근육 근데 그러기 전에 미리 이제 근육을 늘려서 근육 안에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인슐린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창고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면역과 암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고의 암 치료법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달린 건가요?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1번, 두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채소, 네. 과일들 풍부하게 섭취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근육입니다. 운동과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 활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주고 네 번째가 이제 S예요. 스트레스와 슬립. 결국에 이제 아까 활성산소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에 악영향을 주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간에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근육, 면역,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 S가 더 있어요. 슬립.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고 못 자고가 면역력에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네. 잠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면역세포 재생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좀 쬐서 비타민 D나 멜라토닌 활성화시키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빛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네.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팡팡 분비되어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유산균을 이제 제가 잠깐 유튜브 보니까 유산균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제가 들었던 설명을 따르면은 먹으면은 어쨌건 유익균이 좀 증가해서 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유산균을 끊어야 되는 사람보다는 네. 일시적으로 유산균을 약간 중단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면역 저하 상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네.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유산균 자체가 생균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항생제를 먹고 있으면 이것까지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생제를 먹을 때는 약간 시간 간격을 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안 맞는 유산균을 끊어야 되겠죠.
만병통치약을 생각해가지고 네.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네. 그 유산균을 점점 계속 고집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영양제도 그런 게 있나요? 예, 영양제는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네.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어서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에 의해서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은 그 자기의 몸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밀의학, 기능의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체질에 맞게끔 건강 상태에 맞게끔 영양제를 추천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시도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 상태를 좀 봐가면 이 부분은 결국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육이 자꾸 빠지고 있다. 비타민 B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나는 굉장히 경직이 좀 있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목이 뻣뻣하고 그런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아, 나는 최근에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당연히 이제 비타민 C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본인이 먹고 있는 약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출혈경량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그다음에 황혈전제 그런 걸 드시고 계신 분들이 네. 오메가3를 먹었을 때 그런 게 조금 더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찾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본인이 하나하나씩 자기 몸을 호전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뭔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걸 하면 다 할 수 있나요? 한 번에?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네.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어떤 네. 영양제가 맞는지 유전자 그 검사하는 것처럼 딱 골라주는 시스템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명확하게 개발이 안 돼 있고 개개인의 의사의 어떤 철학이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주체한테 가면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음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영양제를 권하는 의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건강 기능의 개선에 필요가 있고 본인의 취약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활용 점정해 가지고 딱 메꿔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꾸로 시사법이었잖아요. 예. 그 거꾸로 시사법을 통해서 실제로 체중 감량도 많이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서울대에서 이제 병원 생활할 때 네. 그거 하고 나서 공부에 갔을 때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고지적인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그 복부 쪽에 지방이 너무 이렇게 근데 그 살이 그렇게 많이 쪘던 가장 큰 이유가 네. 레전드 할 때 너무 빨리 먹은 거죠. 아, 네. 의사생활이 어쩔 수 없이 네. 뭐 콜 네. 오면 바로 그쵸. 달려가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드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낸 게 거꾸로 식사법이었습니다. 채소고기밥 그래서 그 당시에 채소고기밥 하면서 체중도 상당히 줄였고 가장 중요하게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네. 그 허리 통증으로 그 이후에 고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었는데 네. 순서만 바꿔서 살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살도 빠지고 네. 혈당도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여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게 먹게 되면 혈당이 네. 한 2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도 예. 그 이제 밤 9시 이후로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네. 그 왜 그럴까요? 두 가지죠. 네. 밤 9시 이후에 먹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가 다 안 되죠. 네.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이 계속 위 속에 남아 있으니까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밤 9시 이후에는 탄수화물도 좀 주의하는 게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숨은 섭취도 조금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겠네요. 예, 물도. 예. 네. 그러니까 낮에는 충분하게 드시고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 먹게 되면 방광을 계속해서 자극해가지고 네.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안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도 밤에는 좀 쉬자. 네. 그래서 9시 이후에는 탄수화물 조금 줄여주시고 만약 그때 너무 배가 고프고 이거 뭐 먹으면 힘들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때는 제일 도움되는 것 중에 자항성 성분이 좀 충분하면서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성분이 많은 네. 바나나 같은 것들 바나나 예 그런 것 좀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믹스커피하고 원두커피 일단 구분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할 네. 것 같고 네. 이 커피라는 게 뭐 어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커피는 네. 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지만 네. 과유불급이죠. 근데 그 과유불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먹게 되면 환경 좋지.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커피, 커피 자체가 항산화적인 효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많은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네. 커피를 먹는 거를 제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약시할 필요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커피도 아까 가유부유라고 했으니까 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체질에 따라서 드셔야 되거든요. 나는 커피를 먹었는데 잠을 못 자. 네. 잠이 커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커피를 계속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나중에는 잠 못 자는 원인을 커피가 아니고 딴 데서 찾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밤에 그러니까 뭐 오후 이후에 커피 먹는 것만 좀 줄여도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커피를 먹었을 때 카페인의 과민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커피를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는 거죠. 카페인의 과민성은 첫 번째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네. 밤에 잠이 안 온다. 두 번째 커피를 먹었더니 혈압이 오르더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본인이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가 본인한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네. 커피를 드시고 난 다음에 혈압을 한번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오른다면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눠서 마신다든지 좀 줄여야 되겠죠. 두 번째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커피가 자기한테 혈압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하루에 한두 잔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윤활유가 되고 네. 드셨을 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집중이 생긴다면 또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잔 정도, 두 잔 정도 마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 하나만, 그것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되죠. 물 한 잔 반드시 먹으세요. 아, 1:1로? 예,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예. 하시죠. 예, 성장 읽기에 우리 이건복 작가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왔는데요. 또 운영하고 계시는 은퇴학교도 굉장히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 코로나를 벗어나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본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경제적인 어떤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본인이 사랑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거에 밑바탕이 되는 거는 본인의 건강인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은 저는 이제 정원처럼 가꾸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100세 시대에 살 수가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성장있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간 나시면 박민수 박사 채널에도 네. 놀러 오시고 이번에 나온 책도 많이 애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